있는 이대로의 이 현실에는 이게 인연 따라 길고 짧아지기도 하듯이 우리 인생은 본래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데 행복도 생기고 불행도 생겨 분별할 때 얘가 인연 따라 분별할 때 이렇게 긴 것도 되었다가 짧은 것도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괴롭고 불행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인연 따라 왔다가는 분별을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는 원래 그래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행복이 여러분 만약에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기만 했고 실패를 단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조금 조금씩 나아지면서 승승장구만 계속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충분히 쓸 돈이 나는 죽을 때까지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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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도 없는 돈이 충분히 있으면 정말 행복할지를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돈이 없었을 때, 돈이 정말 없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별로 돈도 못 벌어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얼굴이 막 환해지셔가지고, 막,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날,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통닭을 튀겨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통닭하고 소금 봉지를 탁 던지면서, 나와라! 해가지고 착 던지면, 와, 오늘 뭐한건 하셨나 보다. 그래서 되게 기뻤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알 거예요. 그 즐거움은 없었을 때, 먹고 싶지만 못 먹을 때, 정말 먹고 싶은데 못 먹을 때의 그 느낌, 그 감정. 야, 없으니까 정말 먹고 싶구나. 그걸 아는 사람만이 이게 어렵게 어렵게 먹을 때그 맛있는 걸알수 있잖아요. 맨날 통닭 먹고 사는 사람은 통닭집 하는 사람은 그게 맛있겠어요? 냄새도 맡기 싫지 않을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행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자를 경험하고 싶으면 반드시 가난을 경험해 봐야지만 부자가 더 생생하게 느껴져요. 계속 부자였던 사람은 부자의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내 30평, 50평대 아파트 살았다. 그럼 그 사람은 넓은 아파트가 왜 좋은지를 몰라요. 10평, 20평 아파트에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10평에 살다가 20평으로 갔다가 30평으로 간 사람은 그 30평 아파트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해를 못하겠죠. 30평에 늘 살던 사람은. 이게 왜 행복이야?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현실이라는 세계는 인연 따라 규정되는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서 내가 행복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불행도 따라붙어 있어요, 원래.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열반경에서 그두 누이, 두 자매, 누구죠? 공덕천과 흑암녀가 항상 따라붙잖아요. 밖에서 공덕천이라는 예쁜 여인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서는 집에 놀러 왔단 말이에요. 이걸 다 선물로 주겠다라면서. 그래서 빨리 들어오시다고 해서 막 그냥 예쁜 사람이 막 금은 보화를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좀 있다가 바로 문을 두드려 문을 열었더니 막 거지고 냄새 나고 막 이러는 여인이 막 그냥 온갖 오물을 끼얹는 것 같은 여인이 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린 그럴 수가 없다. 저 공덕천과 흑암녀 둘은 자매인데 둘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 공덕천이 경험하려면 흑암녀를 경험해야 되고 흑암녀를 경험하면 공덕천도 같이 경험해야만 한다. 그게 연기법의 세계예요. 행복과 불행은 항상 같이 있어요. 행복을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럼 그거 무너질까 봐 얼마나 두려워요.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기를 쓰던 것이 확 없어졌을 때 신기하게 한편으로는 괴로운데 한편으로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물을 모으는 게 습관이었던 노보살님이 그 도둑질 맞아가지고 다 없어졌을 때 집에 돌아오는데 해탈한 것 같더라고. 남편이 이거 어떻게 몰래 이걸 열어봐서 알게 되면 어쩌나. 남편한테도 비밀로 하고 막 이렇게 금은 보화를 모아놨다 보니까 뭔가 막 그래 걱정이 된다. 야,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모든 범죄, 모든 거룩함도 똑같습니다. 모든 범죄도 자기 안에서 나오고요. 모든 거룩함도 자기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사람만 남아있으면 좋겠잖아요. 큰일 납니다. 범죄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나쁜 놈들도 있어야 착한 놈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놈 100명 중에 나쁜 놈 50명을 다 제거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려고 했잖아요. 제거하고 착한 사람 50명끼리만 사는 극락국토를 만들려고 했다. 그게 성공하겠습니까? 그 50명 중에 또 등수가 매겨진다니까요? 거기서 25등 밑은 또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나쁜 것은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나쁜 놈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과 좋은 것은 같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도 같이 있는 것이고, 내 인생에 나쁜 일과 좋은 일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밤과 낮은 항상 반복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있거든요. 들숨과 날숨 중에 어느 하나만 없으면 생명도 끝나요. 정반대되는 것 같은 이것이 항상 순환되어야만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거든요. 봄, 여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도 봄만 있는 게 아니라 가을, 겨울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있어야 하지만 안 풀릴 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